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51, 52번 문제까지 풀어보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두 문제 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까지 배운 50번 문제까지 빠르게, 문제다 위주로 알아보고, 다음 문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41번 다음 중 배선기구가 아닌 것은 답은 1번 배전반 42번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관 상호간 접속에 필요한 부품은 답은 1번 커플링 이거는 금속관 공사도 동일합니다. 커플링이에요. 관 상호간 접속은요. 43번 항구정비설비 규정 KEC에서 가공전설로 이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답은 4번, 2번. 철탄나무 1.33, 그 다음에 지선은 2.5 이상이죠. 44번, 피래기의 약호는 1번, LA, Lightning, Arrestor. 45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것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로 하여야 하는가? 얘가 이제 330V 계산하면은 여기 1.5를 곱해주면 330V가 나와요. 하지만 최저 시험 전압이 500V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46번. 배전반을 나타내는 그린 기호는 답은 2번이죠. 배전반. 1번은 분전반. 그 다음에 3번은 제어반이죠. 47번. 조명공학에서 사용되는 칸델라는 무엇의 단위인가? 답은 1번 광도죠. 제가 광도는 칸델라, 조도는 럭스, 광도는 룸에, 휘도는 스틸브, 그 다음에 강속발산도는 라딜럭스. 요거 저기 외워놓으시라고 하셨죠. 다른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48번 케이블 공사에서 비닐 외장 케이블을 조형제의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가? 이걸 몇 미터예요? 이거는 2미터죠. 답은 3번이죠. 48번. 3번 2.0m. 수직의 경우는 6m. 문제에서 수직으로 나왔다. 그 6m.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49번. 흥행장의 저하 목내 배선 전선구 또는 이동 전선의 사용 전압은 최대 몇 볼트 미만인가? 답은 1번. 400볼트 미만 이하예요. 50번. 누전 차단기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지락이라고 했죠. 뭐 사실 과부하 단락도 해당이 되지만 지락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3번을 선택한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문제예요. 51번. 절연물 중에서 가교 폴리에틸렌 XLP과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EPR의 허용 온도는 답은 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케이블 벤더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여기 상시 최고 허용 온도는 90도, 단시간 최저 허용 온도는 105도, 단시간 최고 허용 온도, 단락 시 최고 허용 온도는 25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그러니까 레이티드 커런트,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전격 전류를 흘려줄 적에 사용 가능한 허용 범위의 전압은 9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과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105도까지 되는데 단락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250볼트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 짧은 시간에 단락 전류는 짧은 시간에 이제 발생됐다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IEEE에서 단락 전류는 이제 단락 전류도 열적, 기계적으로 이제 나눠지지만은 실제 우리가 단락 전류의 그 지속 시간을 우리가 그 규격상에는 2초로 보고 있어요. 2초. 그래서 우리가 2초 계산을 하고
우리가 세팅들을 막 바꿔가지고 기기들을 보호하게끔 우리가 절연 협조나 과전류나 단락 그 질학이나 절연 협조들을 우리가 다 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고 답은 90도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입니다. 금속 독틀을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에는 지집장 간의 거리는 최대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요거는 답이 3번입니다. 3번. 52번의 답은 3번. 3미터입니다. 여기 요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거. 그래서 암기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금속독도공사에 대해서는 요 내용은 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중에 그 배선공사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금속독도공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용이 많아요, 되게. 그리고 헷갈려요. 그래서 그 배선 설비 공사 종류들이 되게 1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합성 수지 공사, 애자 사용 공사, 버스 덕트, 금속 덕트, 금속 몰드 공사, 뭐 등등 해갖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것만 모아가지고, 배선 설비 공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관련도 문제를 푸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상당히 이제 수월해지실 겁니다. 아마 영상이 1시간 정도 영상이 될 거고, 거기에 뒤에 이제 사진 6장 정도 불려갖고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내용들을 좀 간단히 이제 설명도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그 내용을 좀 봐주시면은 이런 이제 배선공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배선설비공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잘 알고 이게 공부하게 될지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걸 잠깐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세요 해서 1번 관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 수직의 경우는 6m 이하, 버스 덕트도 동일합니다. 덕트 내부 단면적은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로 해놓고 20% 이하고 정광 표시 장치 제어 회로 등 배선만의 넣는 경우는 50%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세 번째 폭이 40mm 이상, 두께는 1.2m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선의 경우는 절연 전선 사용 5W 전선, 그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덕트 끝부분을 막을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일곱 번째 덕트 안에는 접촉점이 없도록 할 것. 이거는 뭐 모든 공사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8번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한다. 이것도 뭐 공통 사항인 거죠. 얘도 공통 사항이고. 그다음 얘도 공통사항인데 애자사용공사에서는 OW전선 플러스 DV, 그러니까 2인용 비닐절연전선이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암기하세요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실 적에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요거를 정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암기하세요. 두 번째 코스죠. 1번 라이팅 덕트 공사의 지지정간 거리는 2m 이하다. 2번 합성 수직관 공사 지지정간 거리는 1.5m 이하다.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의 지지정간 거리는 2.0m 이하다. 금속재 가열전선관 공사 지지정간 거리는 1.0m다. 이거 플렉서블 가열전선관이니까 당연히 지지정간 거리가 흐물흐물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m 이하인 거고, 금속관 공사는 2m 굵으니까, 합성수직관 공사는 플라스틱이니까 금속관보다는 낮을 거잖아요. 1.5m. 라이팅 덕트 공사는 실제 라이팅 덕트 자체가 금속이기 때문에 2m까지 허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속 덕트 공사 같은 경우 3m까지 가능한 거죠. 버스 덕트도 3m까지. 그래서 1번에 예, 그 다음에 얘를 다 외워 놓으시면 일단 지지점과 거리는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을 시키고 있어요. 반복을 계속 듣고 또 듣고 이게 아마 제 영상을 이제 계속 보고 끝까지 이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수십 번 반복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듣기 때문에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아마 딱 건반장 이제 좋지 않은 목소리겠지만은 그래도 듣고 그다음에 PPT 자료 건반장의 정성이 담긴 PPT 자료 보시면서 이게 딱 보면은 문제 읽으면서 막 머릿속에서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2번까지 문제를 풀고 영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